친구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봄을 맞이해서 가성비 넘치는 봄 추천템 베스트 7을 준비해봤는데요. 요즘 핫한 신상템들은 물론이고요. 이젠 없이 못사는 정말 효과 톡톡히 보고 있는 애정템들로만 알차게 모아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지금 바로 훈이 형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호! 더마토리 프로 히얼샷 물광 앰플. 바로 첫 번째로는 물광 앰플을 준비해봤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겨울 동안 우리 친구들에게 수없이 추천을 드렸을 만큼 굉장히 꾸준히 잘 쓰고 있는 템인데, 유튜버 우리님 추천템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님 영상을 보다가 나도 저거 꼭 써봐야겠다 해가지고 입덕을 하게 된 바로 그런 제품이었는데, 제가 간략하게 이 앰플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수분감이 쫙 밀려 들어오는 물광 앰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분감만 느껴지는 제품이 아니라 어느 정도 무게감 있는 수분감이 흡수가 되면서 건조함을 많이 해결해준 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공병템을 보시면은 지난 겨울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애정을 해줬었는데, 얘는 겨울뿐만 아니라 솔직히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에 사용을 해줘도 만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능 앰플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분감이라는 거는 사실 계절 상관없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꼭 항상 구비해놓고 써야 되는 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물광 앰플을 사용하 하게 되면 피부에 흡수가 되면서 물광 특유의 촉촉한 광을 만들어주면서도 굉장히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제가 그동안 또 메이크업 치트키, 또 뭐 화잘먹 치트키 많이들 보여드렸었잖아요. 아니 여러분, 바로 얘예요. 화잘먹 치트키 얘입니다. 정말 촉촉한 베이스 제품이랑 사용을 해주면 그 촉촉함이 두 배로 뿜뿜 되고요. 세미매트한 제품이랑 사용해주면은 건조함이 싹 잡히면서 반질반질한 속광을 연출해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한 저자극 제품이라서 정말 민감성, 뭐 수부지 할 것 없이 수분감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정말 코란 후니언픽 제품이에요. 근데 지금 살짝 억울한 게요. 지금 이 물광 앰플을 소개하는 게 광고잖아요. 아니 근데 저 이 앰플은 진짜 협찬조차도 들어온 적이 없는 내돈내산 제품이거든요. 이거 제가 직접 구매해서 비웠고요. 제가 우리는 영상을 보면서 거기서 또 발견을 해가지고 약간 나만의 숨은 꿀템, 뭔가 나만의 숨은 치트키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의 그 작년 영상 그 내돈내산 노광고 그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광고를 진행하게 되니까 뭔가 내돈내산템 뺏긴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그치만 내돈 주고 비운 공병템이지만서도 이제 더 강력하게 영상을 통해서 후니언픽을 또 이렇게 도장 꽝꽝 찍을 수 있으니까 살짝 억울함 누르고요. 그리고 제가 노광고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광고로 이어진 거니까 그만큼 우리 친구들도 믿고 구매해보셔도 10배로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20ml로 출시가 됐던 제품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대용량 요청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45ml가 정식으로 출시가 됐다고 하니까요. 얘를 한번 쓰면 딱 거기서 멈출 수 없는, 무조건 재구매할 수밖에 없는 마성의 앰플이니까 처음부터 45ml로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되신 분들은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클럽 클리오 온라인몰 기존 할인가에 우리 후니언즈 친구들만을 위한 5% 추가 할인 쿠폰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첫 번째 45ml 본품은 정가 35,000원에서 30%의 추가 5% 할인을 한 23,275원의 10ml 샘플과 함께 득템해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물광 앰플 더블 에디션 기획 세트는 52,000원에서 49% 할인, 추가 5% 할인을 한 무려 25,175원에 득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친구들 꼭 놓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쟁여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들 지금 후니언 마켓이야 뭐야 이러실 텐데 후니언 마켓 아니고요. 또 이제 더마토리 측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추가 5% 할인 쿠폰까지 발급해 주셔가지고 우리 친구들 정말 마켓만큼의 할인율로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다들 진짜 이번 기회에 쟁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더마토리에서 정말 감사하게 이벤트 지원까지 해주셨거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댓글로 영상 후기를 남겨주신 다음에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들어가셔서 배송 정보만 기입해 주시면은 제가 무려 30분을 선정해서 물광 앰플 45ml를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들 요 이벤트까지 꼭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디비치 스킨 일루미네이션. 다음 제품은 메이크업 베이스를 준비해봤는데요. 이제 톤업 크림들, 톤업 선크림들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제품들 제가 사용해봤을 때 붉은기가 아무래도 저는 많다 보니까 오히려 얼룩덜룩하게 조금 덜어붓은 피부 표현이 그렇게 완성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잘 쓰지 않았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발림성도 굉장히 좋고요. 이 컬러 자체가
자체가 뭔가 핑크 베이스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 붉은기를 완화를 시켜주면서 올라가서 그런지 제가 쓰기에도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질감이 굉장히 촉촉해요. 약간 유분감이 있는 타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처럼 수부지 그리고 건성분들이 쓰셨을 때 어떤 쿠션을 같이 올리더라도 굉장히 잘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형감이라서 추천템으로 가지고 왔고 얘는 단독으로만 사용해주셔도 피부의 혈색감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이제 피부가 노라신 분들이라든지 저처럼 이제 붉은기가 있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다들 만족하실 것 같아서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영상 주제를 가성비템으로 사실 준비를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얘 같은 경우도 금액대가 조금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백화점템만큼 좋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템에 비하면은 가성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제가 사용하는 모습 참고하셔가지고 얘 구매해보시면은 진짜 만족감 200%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합니다. 정샘물 스킨 누더 커버 레이어 쿠션. 다음은 또 이제 베이스 장인으로서 쿠션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다 사봤어요. 스킨 누더 커버 레이어, 뭐 롱에어, 그 다음에 기존 그냥 에센셜 그 세 개 중에 가장 흔히한 취향을 꼽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에센셜이긴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최근이 뭐야 마스크가 필수잖아요. 그래서 찍힘이 없고 묻어남이 적은 제품을 굉장히 선호하게 되는데 요 쿠션 같은 경우는 찍힘도 굉장히 덜하고요. 그리고 커버력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서 우리 친구들이 썼을 때 정말 어렵지 않게 쿠션을 바를 수도 있고 이런 스킬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그런 제품이라서 가지고 와 봤거든요. 얘는 막 촉촉한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피부에 올렸을 때 뭉치거나 막 픽스가 정말 빨아서 컨트롤이 어렵거나 이러지 않아서 정말 초보자도 쉽게 바를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베이스를 할 수 있는 템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얘가 좋았던 이유는 마스크 찍힘이 정말 덜해요. 그리고 수정 화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쉽고 마무리감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제품이어서 나는 백화점 템을 구매해보고 싶은데 그 백화점 특유의 그 커버력 낮은 것 때문에 조금은 나는 어렵다 했던 친구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요 비디비치 있죠? 요거랑의 궁합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DR 레디투웨어 아이팔레트 01 누드 블러쉬 클리오 프로 아이팔레트 15 캔버스 위 봄 햇살. 다음은 팔레트를 가지고 왔는데 두 가지가 약간 무드가 좀 달라요. 저는 오늘 삐아 요걸 활용해서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얘가 너무 예뻐. 그러니까 뭔가 우리 봄 팔레트라고 하면은 사실 뭔가 채도 있고 뭔가 쌍콤쌍콤하고 이런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찾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그런 느낌을 채워주면서도 거기에 부드러운 누디한 느낌을 싹 이렇게 섞어주니까 차분한 상큼함? 약간 이런 느낌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아이는 분명히 지금 화사한데 그 안에 갬성까지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발색을 했을 때 훨씬 더 그 뽀용뽀용하고 투명한 느낌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음영 컬러들조차도 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화알몬분들이 처음에 시도하기에 정말 좋은 팔레트라서 가지고 와봤고 도전하기는 쉬운 그런 무난한 조합 같으면서도 흔한 느낌은 아니에요. 봄에 이런 제품들을 써줬을 때 어느 정도의 무드를 같이 잡아갈 수 있는 제품이라서 가지고 와봤고 저는 또 애교살 메이크업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글리터 자체도 굉장히 밀착력이 좋아서 나는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고 싶다 하면 이 세 번째도 괜찮고 나는 좀 임팩트 있게 애교살을 넣어보고 싶다 하면은 이 네 번째 진짜 예쁘더라고요. 저도 오늘 세 번째로 연출을 했다가 마지막 완성샷에서는 네 번째를 또 이렇게 곁들여줬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앞으로 이 네 번째 저만의 또 애교살 필사기가 될 것 같아요. 나는 화사한 코랄빛으로 물들이고 싶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클리오 팔레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또 얘가 미친 거 아니야? 얘가 또 코랄이랑 핑크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저는 사실 두 번째 줄 여기 핑크 계열이 좀 더 잘 맞긴 했는데 이 코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발색감을 조금 조절을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물들듯이 표현이 돼가지고 정말 화사한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약간 옛날에 자몽 메이크업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연출시켜줄 수 있는 그런 컬러들이에요. 다만 펄에 있는 컬러들이 조금 그 에메랄드빛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뭔가 그게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머지가 너무 예뻐서 이 아이를 추천템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여쿨이어서 코랄 팔레트 사실 잘 안 쓰는데도 맘먹고 나 오늘 코랄 할 거야 할 때 조금 손이 자주 갔던 것 같아요.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다음으로는 립 추천템인데요. 요 립은 사세요. 이 립은 미친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발라볼게요.
오늘도 요 아이만 가지고 립 연출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립 하나만 사라, 여기서 컬러 하나만 선택해라 하면은 또 봄 추천템이니까 저는 01 팀매치해 요거 추천드릴게요. 이거 완전 세상 봄이고요. 인간 코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누가 봐도 인간 봄이야. 근데 저는 입술 컬러에는 또 쿨한 컬러보다는 이런 웜한 컬러가 올라갔을 때 굉장히 예쁘거든요. 근데 얘보다는 사실 채도가 좀 더 낮은 게 잘 어울리긴 하는데 저는 오버립 연출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 컬러가 오버립 연출을 해주고 안에 포인트까지 해줄 수 있는 컬러라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갖고 있는 이 광택감이 살짝 그 쫀득한 느낌의 광택감을 갖고 있는데 막상 질감은 쫀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벼운데 이런 고광택감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을까. 유리알 광택을 저처럼 촉촉 성애자 분들은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4호랑 6호도 있거든요. 얘네는 완전 여쿨 컬러. 그래서 제가 클리오 요번에 신상 아뜰리에 그 한남동 그거 사용할 때 이 아이 두 조합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쿨 조합 필요했다 하는 분들은 4호하고 6호를 구매해서 그라데이션 해서 사용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다만 오늘은 봄웜 느낌으로 제가 연출을 했기 때문에 봄웜 분들은 무조건 뭐다? 1호를 구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봐봐. 보통 이렇게 두 가지를 그라데이션 해서 쓰세요 라고 저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요 1호 같은 경우는 그냥 단독으로 해도 괜찮아. 이렇게 베이스로 옅게 깔아준 다음에 안에 포인트를 이렇게 줬을 때 어느 정도의 착색감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정말 이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삐아 1호 블러쉬 있잖아요. 이 두 조합을 함께 추천을 드립니다. 봄웜 조합으로 미샤 울트라 파워 프로포신 마스카라 컬업 픽서. 얘는 벌써 몇 번째 추천드리고 있는 마스카라 제품인데 사세요. 그리고 봄에 쓰기 더 좋아요. 왜냐면 뭔가 봄이라고 하면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살랑살랑하면서 뭔가 청순하면서 화사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연상하게 되는데 정말 그 눈 이렇게 팍 속눈썹 막 팍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 무드가 조금 줄어들고 좀 화려함이 강해지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컬링감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지속력도 좋은데 정말 얇게 얇게 진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제 속눈썹만 딱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 제가 정말 많은 제품들 사용해봤지만 이렇게 마음에 든 제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안에서 뭉치는 건지 어느 정도 되면 떡지게 발리는 제품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얘는 떡지게 발리지도 않고요. 정말 그 한올한을 너무나도 잘 살려줘서 저는 이거 없으면 이제 데일리 메이크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저의 그런 원픽템이 되었어요.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볼륨 하이라이터. 마지막 제품은 바로 해림쌤과 콜라보한 쉐딩과 하이라이터인데요. 저는 2호 소프트 쿨을 구매를 했거든요. 사실 저는 이거 처음에 그라데이션 한 것만 봤을 때는 굳이 왜 그라데이션 해서 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해림쌤의 그 설명 영상을 듣고 제품을 사용해 보니까 와 진짜 요래서 이게 쉐딩을 보시면 네 군데로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요 느낌이 살짝 애쉬빛이 나면서 정말 그림자 컬러? 우리 그 쿨한 컬러로 잘 담겼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루날림이 어느 정도가 있긴 한데 그 가루날림이 막 요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만큼 입자가 고와서 이게 브러쉬로 하고 쉐딩을 해줬을 때 고운 입자들이 사르르하게 얹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밀리거나 하지 않고 정말 그 자연스럽게 쉐딩이 되면서도 이 색상 자체가 지금 연하게 보이죠. 근데 이게 올렸을 때는 또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되면서 근데 또 너무 강하게 또 경계가 생기지 않으면서 그 정도를 정말 잘 지켜줘가지고 제 마음속에 쉐딩 1등은 사실 그 페리페라였는데 이제 걔랑 견줄만한 제품이 나온 것 같아요. 페리페라 긴장하자. 많은 분들이 써보시면 진짜 만족하실 것 같고 이번에 또 이렇게 브러쉬랑 기획 세트로 나왔더라고요. 우리 이제 턱 쉐딩 할 때 이렇게 경계가 너무 정확하면은 이렇게 굴릴 때 또 여기에 영역이 남기 마련인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해주고 사용해줘도 경계가 생기지 않고 정말 부드럽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게 올리브영만의 특권이지 웨이크메이크랑 필리밀리가 또 그 PB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기획 세트로 나왔더라고요. 필리밀리 브러쉬 좋은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쉐딩도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고 이 하이라이터도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아요. 뭐가 맞냐면 제가 그동안 하이라이터를 썼을 때 항상 그 질감들이 너무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 여기는 약간 쉬머한 거 쓰고 싶고 여기는 뭔가 파우더리한 거 쓰고 싶고 이럴 때가 많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구역 자체가요 나눠져 있는 거는 물론이고요. 텍스처 질감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손으로 사용할 때 사실 파우더거를 손으로 이렇게 사용해주면은 조금 두꺼워지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쉬머한 게 딱 들어가 있다 보니까 손으로 이렇게 톡톡톡 올려줬을 때 너무 예쁘게 광표현이 돼요. 그리고 파우더 쓸 땐 여기 있는 부분들을 사용해주면 되니까 어떻게 같은 요 안에 다른 질감을 넣으려고 요런 거 진짜 혜린쌤 대박.
그래서 좀 감명을 받았던 제품이어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저처럼 하이라이트 표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가성비 넘치는 봄 추천템 베스트 7을 함께 봤는데요. 제 영상이 또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이 물광 앰플 딱 일주일간만 좋은 혜택으로 득템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후니온 쿠폰까지 꼭 놓치지 마시고 꼭 써보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대용량 봄폼 이벤트까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